안녕하세요, 바다입니다. 이거 며칠 전에 제가 비둘기 똥으로 범벅댔던 애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도 되게 물고파 했잖아요. 제가 상면 관수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상면 관수를 했어요. 저는 정면 관수를 안 하거든요. 다 상면 관수를 하면서 샤워기 물 뿌려주면서 얼굴을 세수를 다 했어요. 그래서 화분도 씻고 깔끔깔끔해졌답니다. 애들이 진짜 얼마나 더러웠는지 하나하나 씻는다고 고생했어요. 하엽도 원래 떼주고 물을 줬어야 되는데 너무 비둘기 똥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맨손으로 하엽을 먼저 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너무 더러워서. 그래서 이제서야 하엽을 떼주는 거예요. 애들 이제 하엽 떼주고 단장해서 거리대도 제가 도저히 그 모기장 파란 모기장 원래 덮어씌워 놨었거든요. 근데 모기장에 싸놓은 똥 때문에 그 모기장을 도저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제가 검은색 모기장, 고추건조망으로 한여름 되면 바꿨거든요. 그래서 모기장은 버리고 고추건조망으로 위에 그늘막 바꿔서 얘들 다 정리해서 내놓을 예정이에요. 얘는 겨울꽃이었어요. 예쁘죠? 그리고 얘는 파이브스타. 얘도 물 먹고 이제 짱짱해졌어요. 요즘 진짜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. 너무너무 뜨거워서 하엽도 많이 지고. 진짜 비둘기 한 이틀 동안은 지금 안온것 같아요. 제가 거리대를 지금 이틀 정도 비워뒀거든요. 이틀 정도 비웠는데 그 비운 데는 똥이 없어요. 다육이 다 빼고 난 뒤에는 똥을 안 사네요. 와, 다육이 있을 때는 그리 똥을 싸더니 다육이 빼고 난 뒤에는 똥을 안 사요. 이뭔 조안지, 사람을 약 올리는 건지, 니 이것도 한번 먹어봐라 이건지, 걸리면 파리채로 전기 파리채로 진짜 한번 후려치려고 했는데. 제 눈에는 요즘 비둘기가 안 보이고 있어요. 소문이 났나 봐요. 저집 아줌마 성질 더러운데 근처 가면 안 된다고. 똥 사서 지금 열받아 있다고. 그래서 그런지 비둘기가 안 오고 있어요. 이틀 동안. 계속 안 왔으면 좋겠어요. 쭉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우, 비둘기 똥 다시 범벅되는 거는 싫어요. 무슨 하엽이 이래 많은지 하나 하엽 되는데 시간 엄청 걸릴 것 같네요. 와, 하엽이 진짜 진짜 많아요. 어차피 이게 하엽이 지면 새 입장이 나고 그러는 거여서 괜찮긴 하다마는 얘는 빨리 얼굴에 물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물 들면 진짜 이쁜 아이잖아요. 잠깐만, 니 내려가 볼래? 이게 호박인데요. 제가 호박, 제거다 엄청 이쁘다 했잖아요. 근데 여기 보면 화상 입었어요. 올해가 덥긴 덥나 봐요. 작년에 제가 7월 초쯤에 그 고추건조망으로 차광을 교체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모기장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도 똑같이 그냥 작년에도 모기장 한 겹으로 있다가 7월달 돼서 제가 고추건조망 검은색으로 교체를 했었거든요. 근데 올해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하고 똑같이 있었더니 화상 입은 애들이 몇 녀석 보여요.
그래서 어차피 비둘기 똥도 싼 김에 지금 빨리 조금 더 차광이 되는 고추 건조망으로 빨리 바꿔줘야 되겠어요. 이쁜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봐야 되겠어요. 제 예뻤던 호박인데 예뻐서 키핑장에 있던 아이 제가 집에서 자주 본다고 데려왔었거든요. 그리고 보이시나요? 다들 깜놀하실 얼굴이에요. 제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되었습니다. 얘는 다시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2주 만에 와, 관리 안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리는지. 애들이 목대가 힘없이 머리는 무거워지고 요 땅가 부분, 그러니까 줄기 시작되는 부분에서 땅에 고기가 제일 줄기가 지금 가늘거든요. 그 자리에서 힘없이 푹푹 쓰러지고 있어요. 요거를 다시 키핑장 가서 이렇게 깊게 쏙 묻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목대는 수골로 왔는데 머리가 너무 커져서 쏙 묻어서 해주는 걸로 건들건들 안하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. 우리 호위무사들이 너무 이상하게 됐어요. 얘는 키핑장 데려가야 되겠어요. 그리고 또 누가 와 하입 떼는 거 금방 뗄 거로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네요. 요거는 제가 합식했는 벤바디스거든요. 벤바디스 근무지들인데 합식했는데 얘는 크게 하엽이 안 보여요. 안 떼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예, 똥이 범벅됐던 마블금요. 되게 짱짱해졌어요. 물을 진짜 잘 먹었나봐요. 상면건조하면 이렇게 얼굴 큰 애들은 물을 잘 못 먹는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샤워기로 원래 소스병으로 물 둘러서 줄 때도 많은데 이번처럼 이렇게 애들이 완전 종이장처럼 될 때는 쫙 내려서 샤워기로 한참 물을 뿌려주거든요. 베란다에 쭉 내려놓고 샤워기로 물을 어차피 세수도 시킬 겸 한참 주면 애들이 이렇게 물 반응을 잘 한답니다. 상면 관수도 괜찮은 방법이에요. 저는 저면 관수를 좋아하지 않아서. 아, 얘는 크라운인데요. 와, 하엽이 엄청나게 힘있네요. 잘 안 떨어진다. 꽃대에 혹시나 꽃대에서 자구가 날까 했더니 작아서 잘 보이려나? 자구가 나긴 나네요. 그냥 둬야 되겠어요? 그냥 두는 걸로. 뿌리가 내릴까마는 일단은 자구가 생기긴 생기네요. 저 작은 꽃대 잎에서도 자구가 생기고 있어요. 키핑장 애들도 하엽 좀 떼주고 해야 되는데 약물하고는 관수를 했었거든요. 집에 애들은 크게 약물 관수는 안 하고 애들은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키핑장은 솔직히 제가 욕심이 많아서 좁은 공간에 팍팍하게 두다 보니까 통풍이 집만큼 되지를 않아요. 그래서 애들은 약물 관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약물 관수를 두 번 했나? 세 번 했나? 했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하엽은 전체적으로 떼주진 못했어요. 보이는 족족 몇 개를 떼긴 뗐는데 이렇게 쭉 떼내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. 지금 떼고 있는 애는 피어리스예요. 조그만 애 심어줬는데 되게 짱짱하게 잘 컸어요. 근데 얘는
자고를 안 달고 있어요. 자고를 좀 달지. 그리고 예쁜 로망금이에요. 얘는 로망금인데 금이라기보다는 거의 무지가 됐어요. 입장 한두 장에 금기가 있어요. 다시 새로 나는 속잎에서 예쁜 금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집에 흙이 없어서 곡토를 좀 해줘야 되는데, 이래 하얗되면 건들건들해서 마사를 좀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데, 집에는 제가 흙을 안 놔두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좀 더 버티는 걸로, 흔들거리더라도 좀 더 버티다가 나중에 분갈이 할 때 하는 걸로. 오, 새로 나오는 잎에서는 금기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. 훨씬 더 예뻐지고 있어요. 로망금이었어요. 와, 몇 개 안 뗐는데 시간이 엄청나네요. 영상 여기서 끊고 혼자서 열심히 하엽돼야 되겠어요.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다였습니다. 안녕.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.